정말 책을 보니까 재건축도 하시고 지금 주택도 지으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시던데 그 육아휴직 그럼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던 상태였어요? 네, 그 결혼 전이나 뭐 네. 결혼 신혼 초에는 뭐 딱히 제가 그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네네네. 예, 이제 그런, 그래도 신혼 초에는 어쨌든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네네. 생각에서, 예, 그때 이제 처음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실거주. 평범한 사람들처럼, 네. 아파트 하나 가지고 네. 있어야겠다라는 정도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 제 친구도 보면은 결혼하면은 네. 보통 전세를 이제 네. 시작하거든요. 대출받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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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런 이제 재개발, 이런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생각 하신 거예요? 아파트를 처음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이제 네.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네. 남편이 이제 평촌에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입주를 하기를 원했는데, 네. 지금이라면 제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거 해서 이제 잘살 네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때는 이제 나이도 이제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된 곳에서 이제 아, 직장도 멀고 네. 살고 싶진 않았는데, 또 막상 또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 같은 데 대출을 받아서 이제 네.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들이 좀 부담이 되고 해서 시어머니가 이제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 신혼집은 네. 시어머니 댁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좀 자금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워낙 모은 돈이 없어서 네네. 많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살 거주는 좀 해결이 되니까, 네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새로 지어지는 곳에 좀 지어가지고 그때 새 아파트를 좀 입주해 볼까? 네.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종로 그 재개발 아파트가 네네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되게 입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안 들어가도 되게 누구나 좀 좋아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랑 살면서 사실 이제 그 실거주적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 거였고, 자금적인 좀 여유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종로 쪽에 일단 미래는 어떨지 모르니까 가장 좀 좋다고 하는 지역에 사두자, 일단은. 그래서 필요하면 들어가서 사는 거고, 아니면은 뭐 매각 차익을 보자, 이런 생각이셨군요. 그리고 종로 재개발 투자를 그러면은 하시고, 거기는 지금 아파트가 됐나요? 네, 그쵸. 거기는 이제 아파트가 됐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투자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이제 시어머니가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기를 돌봐줄 이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친정 근처로 이사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모든 자금이 일단 그 재개발 아파트에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되게 절약적인 생활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저희가 뭐 그냥 되게 최소의 비용으로 근데 친정 근처에 집을 구했고, 근데 거기가 또 마침 이제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빌라 지역이다 보니까 좀 시장 같은 것도 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좀 절약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막상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됐는데, 굳이 이제 거기 또 이렇게 아무래도 아파트는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쵸, 비용이 그쵸. 많이 예,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입주를 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계속 살고 그 자금을 좀더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고 남편을 좀 설득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좀 고민이 됐어요. 이제 새 아파트를 굳이 이렇게 임차를 줄 필요가 있냐. 이제 남편은 좀 반대를 그쵸. 했는데, 근데 그 전세를 놨는데 그게 이제 원금이 다 회수가 되고 저희가 사는 집도 좀더 좋은 데로 이사를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조금 더 사는 데를 좀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그 아파트는 전세를 주게 됐습니다. 아, 이게 그 재개발된 아파트 전세로 나서 전세금을 활용해서 이제 더 이사를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 아파트를 지금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는 되게 교통이 좋아서 이제 뭐 되게 임차가 너무 잘 나가고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그러면 활용을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책에도 써 있지만 조금 둘째 아이를 갖는 중에 좀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 갔는데 전념해 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니 오히려 그러면 이때 조금 더 돈을 벌어서 애기 들어갈 때는 요걸 좀 전세금을 좀 줄이고 월세를 좀 늘려서 좀 그럼 육아 휴직 기간을 좀 편안하게 지낼
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되게 돈을 모아서 이제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를 좀 높였고 초등학교를 가려고 할 때 네. 이제 큰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욕심이 그쵸.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립학교를 막 알아보다가 아 그런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차라리 좀 좋은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고 그 이제 교육 비용을 차라리 대출을 좀 갚는 네. 데 써보자 네. 해가지고 유타운 네. 쪽으로 전세를 다시 들어가게 됐고 거기가 되게 교육 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거기서 이제 슬거주로 또 두 번째 아파트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그 재개발 아파트는 네. 몇 년 뒤에 얼마에 사신 거예요? 지금은 되게 좀 상상할 수 정도 작은 금액이긴 한데 그때는 보통 20여 평 아파트가 2억 네. 정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네. 그 정도 1억 9천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게 한꺼번에 다 들어간 건 아니었고 네. 처음에 이제 뭐 그 재개발이 되는 그 지역 부지를 산 거니까 처음에 지역은 그 비용은 6천, 7천이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 부담금을 네. 지속적으로 이제 얼마씩 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차피 완공된 아파트도 2억이고, 이것도 2억 정도라면, 네. 그냥 완공된 아파트를 사서 편히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완공이 되고 보니까, 제가 생각한 금액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네. 전세가가 이미 제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네. 매매가는 그거 제가 생각한 거 훨씬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축 아파트의 힘을 한번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얼마예요, 그럼 지금? 지금은 이제 10억 이상. 10억 이상. 그럼 6천만 원 투자해서 10억을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됐다 볼 수 있죠. 이제 시간이 워낙 이제. 네. 네. 종로 재개발 투자를 하신 후에는 이제 다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은평 뉴타운에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네. 교육 환경이 되게 좋고 이제 네. 내가 살기가 너무 편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되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 봐보고 네.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다 집을 팔고 이제 전세를 살고 막 이런 시점이었는데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이사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도 네. 그래도 내가 마음 편하게 좀 살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그 비용은 지급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건으로 네. 네, 그 아파트는 매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럼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네. 네, 작년 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이득을 보신 거예요? 이것도 2배 이상은 네. 뭐 몇 년 갖고 계셨던 거예요? 4년? 4년에서 2배? 네. 이제 그럼 이거를 이제 팔아서 용산 재개발을 하신 건가요? 이거를 팔아서는 아니고 네. 이제 요거는 용산 재개발은 이제 그 원래 제가 종로 그 집을 계속 네. 반전세로 이렇게 돌려봤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육아 휴직 기간에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투자에 마인드가 생겨서 네. 전세 이거를 그냥 아파트는 사실 되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월세를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이 그렇게 그쵸.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다시 전세를 돌려서 그걸로 이제 수익형으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나 그런 거를 사보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은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그런 단독주택을 보는 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노후된 다가구를 사는 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워낙 부동산 투자를 이제 남편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네. 네, 그거를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럼 차라리 그래도 아파트는 내가 많이 해보고 좀 눈에 보이고 네. 좀 딱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가구나 이런 건 너무 못하게 하니까 네, 네. 그러면 그걸로 한번 다시 그냥 아파트 투자를 해보자 해서 서울에 있는 그런 재개발 아파트를 쭉 정리를 했는데 그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붙는 프리미엄이 이제 되게 이렇게 그 공식처럼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럴 거면 어차피 조금 더 금액이 들어 가더라도 가장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서 네. 여기로 결정을 했고 네. 남편이 이제 처음에는 너무 반대를 했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는 여기가 원래 본인이 살던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공식처럼 뭐 아파트가 오른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 조합 재개발 아파트가 조합 설립이 되고 네. 뭐 이제 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네네. 네 그것도 관리처 분인가가 나고 네네. 이런 단계마다 일정 금액에 이제 피가 붙고 네네. 근데 위험성이 이제 줄어들수록 그만큼의 수익은 좀 적어지겠죠. 그쵸. 근데 저는 네. 어느 정도 이게 그 대신 기간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확정된 기간이 이제 정해진 데를 주로 봤었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
그러면은 그거를 다 서울시에 있는 거 거의 다 정리를 하신 거 직접? 네,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충분히 그 정도의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 그렇죠. 몇천만 원 버는 건데.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좋은 강의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막 정리해 놓는 강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신축이랑 재개발이 약간 공통적이긴 한데 우리가 그냥 완성된 아파트를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시절이 좋을 때 이렇게 사놓고 좀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네. 오르기를. 그쵸. 근데 신축이나 재개발은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가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정도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것들을 보고 저는 항상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두 개가 되게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그 지역 중에서 용산 재개발로 결정하신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여러 저희 뭐 이문 뉴타운도 있고 신정동의 뉴타운도 되게 큰 데가 있고 뭐 홍제동에도 있었고 되게 여러 지역을 봤는데 지금 이제 작가님 생각하시기에도 그런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랑 용산이랑 만약 금액 차이가 1억 이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선택하시겠어요? 용산을 하겠죠.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사실 제가 남편을 설득하느라고 휴가를 갔다 오기 전에는 금액이 이제 5천만 원이 훨씬 적었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휴가 기간에 남편을 엄청 설득을 해서 일주일 불과 지나고 이제 그 부동산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5천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와,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저는 사실 5천만 원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은 그러면 못 살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이 그 눈앞에서 올랐지만 그냥 일단 남편이 허락을 해줘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남편분의 반대로 인해서 뭐 부동산을 못 사거나 투자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설득을 시켰었어요, 그걸? 그냥 뭐 다각적으로 그냥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정리해 봤을 때 그냥 현재를 보냈을 때랑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되게 적다고 생각하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걸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다가구는 이제 최종 협의가 안 된 거고 재개발은 좀 몇 번 재미를 봤으니까 그래도 해봐라 이렇게 되신 거네요. 그거보다 왜냐면 다가구는 저도 사실 보는 눈이 없어서 저조차 제대로 설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 그러면 어떤 거 살 건데 했을 때 그렇게 떨어진 게 20년 된 다가구를 샀을 때 그게 이제 신축을 막상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수익성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신축을 제가 그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거를 이거 신축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확신이 없어서 설득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용산 그 전부터 다가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 전에도 되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되게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집을 어떻게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열망이라고 할까요? 아, 근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보통 이제 여성분들 아파트 좋아하시고 아파트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가구에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관리만 잘 되면 사실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고 어쨌든 우리가 다 뭐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제 그런 은퇴를 맞게 됐을 때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택을 지을 때 이제 건축 한 번 하면 10년을 늘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 지었을 때 힘드신 거 없으셨어요? 그 남편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아,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제 요거를 근데 용산 투자를 하고 이제 다가구를 이제 바로 또 할 수 있게 된 거는 이제 제가 그전에는 대출은 되게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고 되게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때부터는 약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조금 되게 돌아가는 길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예전에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무조건 대출을 적게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용산 아파트 때는 대출을
한번 최대한 활용을 최대한? 해봤더니 네. 다시 좀 신축을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그 다시 그대로 생긴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는 이제 어떤 아파트도 좀 이렇게 했고 좀 안정적으로 많이 기반이 됐으니까 네네네. 한번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신축을 좀 제대로 배워서 네.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잘못돼도 나는 이거를 나의 교육비라고 생각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아, 세상에 그렇게 큰 돈을 교육비로 쓰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말도 안 되는 네. 소리 하지 말라고 네. 했지만 네.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딱 그런 기반을 좀 잡았고 이제 네. 좀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전 강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좀 그거에 관련된 책도 읽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신축 강의가 많지 않아서 그쵸. 이제 하루 정도 하는 그런 강의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들으신 분들하고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해보게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분들도 한 번도 다 지어보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쵸, 그쵸. 뭐 그렇다더라 하는 네. 그런 깨알 같은 정보를 모아서 네. 그냥 그걸 퍼즐처럼 맞춰서 네.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보고 이런 네. 거였지 뭐 누구도 이제 아무도 6분 정도 됐었는데 이제 네. 아무도 지어보신 분은 없었는데 네. 근데 또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은 점이 이제 내가 너무 지칠 때 또 다른 분들이 그쵸.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쵸. 좀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한두 분이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저와 어떤 분이 같이 지은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지은 이제 각자 약속을 하면 지은 건 아닌데 네, 각자 비슷한 시기에 땅을 구해서 네. 저는 이제 그 경매를 받아서 낙찰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세 분이 같이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그 여섯 분이 다 이제 하시게 되긴 했어요. 결국은. 네네. 네.